48 hat hier nun zum dritten Mal ein Diktator die Macht ergriffen und jede Chance zunichte gemacht, dass sich hier eine Demokratie...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건데 다 막아놨으니까. 다 막아놨으니까. 자, 지금 본 건 80년 5월의 광주를 담은 외신 보도들이야. 독일에 있을 때 직접 구한 영상들이네. 이걸 국내로 들여오는데 무려 7년이나 걸린 거야. 아, 너무 오래 걸린다. 그러니까.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전부 실패했거든. 공항에서 잡혀서 죄다 삭제를 당한 적도 있었대. 내가 이 비디오 테이프 갖고 가서 진실을 외치하겠는데 그때 한번 실수했는데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나 급작이 나 딱 그건 독일 정부에서 지금들이 외교 행랑으로 처리하면 절대 한국 정부에서 듣지 못하니까 급작하지 마. 다행히 독일 정부에서 도와준 덕분에 들여올 수 있었던 거야. 아, 그랬구나. 자, 이 테이프를 손에 넣었어. 자,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세상에 알려야지. 여러 사람한테 알리려면 이 테이블 복사를 해야 되잖아. 복사를 해야지. 아, 복제.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니까. 거기 지하 꼴방에 들어가갖고 빛도 안 새나가게 다 막아놓고 거기서 이틀 동안을 작업을 했어. 이거 60분에 이거 하나 떨어지니까 이게 어느 선을 읽었냐 해갖고 일단 비디오 데크 20대를 사서 골방에서 24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돌렸어. 이걸 전부 한국말로 내가 번역을 해가지고 너도 시켜갖고 1000개 정도는 될 거야. 이거 들키면 돼 안 돼? 절대 안 되지. 안 되지. 제작부터 유포까지 아주 은밀하게 이뤄졌어. 상영은 어디서 했을까? 어떻게 알려야 되지? 또 위험하니까 전부 성당으로만 보냈어. 그래가지고 그때 뭐 성당 뭐 전국 각곳에서 이거 보려고 막 밖에 죽을 수가 없었어. 그래서 나는 알리고 싶어서 진상을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보냈지. 그렇게 광주의 진실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.